안녕하세요, 마리입니다. 불구입니다. 고깃집 나왔습니다. 역시 고기족 이현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며칠 동안 신나게 암을 했단 말이죠. 맛있어 보이죠? 여기가요, 고기 중화민지 지금 보이시겠지만 껍데기랑 그 다음에 삼겹살이랑 그 다음에 갈비랑 그 다음에 곱창도 주십니다. 자,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껍데기들. 네, 이현이 신났습니다. 우리 고기족 인사 좀 드리지? 먹는 자는 말이었습니다. 어때? 맛있지? 아니, 여기가 동네 고깃집인데요. 뷔페인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고기도 마음에 들더라고요. 가운데 조금 치워야 되겠다, 아들. 제가 지글지글을 좀 하겠습니다. 그냥 양껏 실컷 해놓고 먹는 걸 좋아하는지라. 아, 너무 맛있어 보여요. 밀어넣고 아들 쌈도 좀 싸서 먹어. 우리 고기죠? 안 돼? 오로지 고기. 네, 오로지 고기랍니다. 아주 용식과 짠뜩 구웠습니다. 맛있겠다. 맛있겠죠? 맛있어? 네, 이러고 보내고 있습니다. 금요일을 먹는 맛을. 김치도 웬일로. 역시 고기. 아, 배고파져서 안 되겠습니다. 저도 먹어야겠습니다. 저도 먹어야죠. 고기입니다, 고기. 가득 고기. 이건 삼겹살. 껍데기. 하체 먹어줘야죠. 제가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드릴까요? 바로 야채입니다, 야채. 그냥 갈비살. 진짜 맛있다. 나중에 먹어줘야 됩니다. 소스도 있는데 저는 좀 그냥 먹는 편이라서 한국역을 보고 싶으시죠? 아빠?
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. 네, 불을 보라 먹느라 바쁩니다. 네, 아들을 챙겨주러 가야겠습니다. 네, 지금 한 네 판째 먹었습니다. 이번에는 조금 이쁘게 구웠어요. 자, 그리고 지게가 나왔습니다. 아들. 또 밥이 없으면 절대로 못 먹는 우리 아들. 맛있냐? 좀 얘기를 좀 하지. 대꾸도 안 하고 먹어. 예, 네, 아주 맛있는 식사. 지금 네, 먹습니다. 저녁 맛있게 드세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버튼,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